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브 언니예요. 수수 언니예요. 언니들 이거 봐요. 와, 내가 이런 거 어디서 난 줄 알아요? 어디서 난지? 누가 하나씩 주고 먹으라고 준 거 막 모았어요. 언니들하고 나눠 먹으려고요. 우와, 네. 먹고 싶죠? 네, 먹고 네. 싶은 만큼 가져가 봐요. 아, 네, 카트도 좋아해. 고민도 좋아해. 이거 좋아하고. 좋아하고. 오, 초콜릿도 좋아하고. 이거. 나 초콜릿도 좋아해요. 오, 네, 언니들. 아니, 리본 언니 세상이 더 많아 보여요. 그러게요. 수수 언니. 그럼 우리 많아. 게임 해가지고 이긴 사람에게 사탕 더 주게 할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러면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좋았어요.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요? 오! 언니들하고 네, 게임 다 이겨요. 나 이거 잘하는데. 어? 자, 언니들과 함께 우리 게임을 해볼 건데요. 우리 리본 언니 사탕 뺏기 게임. 와우. 빨리빨리 손을 움직여서 먹고 싶은 거 얼렁얼렁 가져갔어야죠. 어, 언니. 이름이 리본 언니 사탕 뺏기 게임이 뭐예요? 그런 건가요? 욕심쟁이 같잖아요, 제가. 아, 언니 욕심쟁이 아니에요. 그냥 사탕을 빨리 채갔을 뿐이에요. 빨리 감기 안 되지 뭐. 자, 게임 방법은 이래요. 친구들, 언니들하고 해볼게요. 요거가 얼음이에요. 이 얼음판에 위에 펭귄을 구하라. 막 펭귄을 가운데다 놓고. 자, 여기 돌림판으로 돌려서 색깔이 나오면 색깔에 맞게 그거를 따따따 떨어뜨리면 되는데 절대 펭귄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언니는 저는 사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 언니 두 명이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자, 우리 주지 언니부터. 하얀색. 하얀색. 와. 하얀색. 팔에 건너뛰기. 어. 오, 예. 하얀색. 하얀색. 자. 하얀색. 하얀색. 언니 하얀색인데. 하얀색. 조심해요, 주지 언니.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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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 언니가 여기 사탕 몇 개 가져가는 거예요? 어, 하나만 가져가세요. 저는 민초볼을 가져갈게요. 민초볼. 아,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다섯 개. 다섯 개 가져가기. 그럼 제가 이기면 이거 다 가져오면 네네네, 되겠네요. 네네네. 다섯 개 가져가기. 네. 파란색. 파란색. 오, 아무 색깔. 아무 색깔.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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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색깔! 아, 파란색! 조심해, 언니. 네. 파란색! 하얀색! 하얀색! 우와! 아슬아슬했어요! 와! 펭귄아, 고마워. 파란색. 파란색! 잘해. 오! 아무 색깔! 리본 언니 확실해요. 다섯 개 감사합니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와, 주지 언니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게임이 됐는지 아니면 또 게임이 될지 몰라요. 와우. 그럼 우리 이번에는 다 걸기예요. 몽땅? 와, 몽땅 네. 걸기. 주지 언니 지면 그거 다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와, 여유 있네요. 우리 주지 언니가 여유 있어요. 지금까지. 네. 제 본 모습을 못 보여준 거죠. 아하. 이제 발휘할게요. 네. 우리 리본 언니의 발휘 봅시다. 실력 발휘. 근데 내가 맨날 게임에서 졌어. 좋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게임. 우리 이번엔 리본 언니가 펭귄아, 네. 찰싹 붙어 있어줘. 펭귄아, 화이팅! 자, 우리 언니들 또 화이팅입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차례 건너뛰기. 어. 와. 파란색. 파란색. 어, 파란색. 어, 차례 건너뛰기.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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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지.
소리 같네요. 네. 하얀색. 파란색. 엄청 조심하네요. 네. 우리 리본 언니. 하얀색. 어! 그래, 건너뛰기. 아, 이번엔 승리가 확실한데. 확실히. 파란색. 오! 파란색. 소심해졌어요, 우리 리본 언니. 아무 색깔. 파란색. 너무 속상하겠다. 언니네, 근데 저 할 말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저 그냥 리본 언니 좀 나눠주려고. 오. 와, 우리 주지 언니 마음이 너무 넓어요. 저 리본 언니한테 리본 언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가요. 다?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내가. 정신 차려요, 언니. 먹금토리랑 보석바랑 초콜릿이랑 새콤달콤도 있어요, 언니. 새콤달콤이다. 젤리. 젤리도 있어요. 오, 이런 건 괜찮아요? 젤리도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해요. 언니가 좋아요. 주주 언니가 이렇게 커튼이도 하나 줄게요. 어머, 나에게도 줬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주주 언니가 리본 언니에게 줬네요. 이거를 제가 아까 다 갖고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거 먹을 생각에. 근데 이거를 주주 언니가 자꾸 가져가니까 이걸 내가 갖고 있었던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주주 언니가 게임을 다 이겨서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우리 리본 언니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안 해요.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그게 소중한지는 모르지만 없을 때야 비로소 소중한 거를 알 때가 우리 참 많죠. 그쵸? 우리에게 소중한 게 무엇인지 요번 우리 한 주간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소중함을 생각할 때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에 우리 리본 언니가 주주 언니한테 고맙습니다 한 것처럼 고마운 마음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면서 나에게 있는 소중한 건 무엇일까 생각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일주일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우리 모두 안녕! 선생님이 이제 여기다가 두 개씩 하나님이 더 채워주심을 우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갖고 딸기, 우리 혜은이는 포도, 나은이는 체리, 제나는 수박, 우리 준혁이는 딸기, 은찬이는 수박, 과일만 하는 거야. 복숭아, 참외, 포도, 딸기, 복숭아, 살구, 책상. 너무 잘해서 재미없었어. 거죠? 네, 젤리야. 자, 이제는 누굴 좋아한다고 했죠? 어? 언니를 좋아해요? 네, 승리 언니. 민혁아, 오랜만이야. 뭐하자, 민혁이. 우리 민진이는 스토커를 엄청 잘해요. 우리 제나도 우리 잘해주죠? 안녕. 자, 안녕 좀 해주세요. 친구들도 안녕 좀 해주세요. 안녕.